있습니다. 자, 선수는 림상 선수를 3대1로 잡고 올라왔고 뽑힌 선수는 2019 아시아 퍼시픽 한국 예선입니다. 결승전 첫 번째 세트 프리벤부터 만나보시죠. 뽑힌 선수의 선픽으로 시작을 하고 서로 비단 몬스터 밴을 했습니다. 암드래곤 나이트와 암 사막 여왕. 서로 가장 껄끄러운 거를 1세트에서 밴을 해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요정 사막을 역시 나눠 가질 거고요. 네. 대신 뽑힌 선수는 비페어리킨을 잘 사용하지 못할 겁니다. 네. 오세 선수가 워낙에 지금까지 굉장히 수준 높은 분류 정황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자, 듭니다. 비타는 무이 뺏어왔죠? 네. 네, 오세 선수한테 있기 때문에 불발키리까지 가져갔습니다. 아, 게다가 오세 선수도 비페어리킨을 사용할 껄끄러워지는 게 아모라클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서로 비페어리킨을 사용하지 못한 상황. 오. 아, 면역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분류 정황을 보여주는 다시 모습입니다. 취소. 네. 분류 정황 다시 나오나요?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네, 다시 불 해왕 이후에 아, 분류 정황. 네. 서운하겠는데 불 요정왕 나올 거면서 그렇죠. 지금 불속성 예. 두 마리를 뽑았기 때문에 물속성을 뽑아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아직 물호공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세 선수가 픽한 몹들이 풍, 사막여왕, 불해왕 등등 면역러 없이는 막기가 힘든 조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불 요정왕을 미리 픽해놔도 예 무난합니다. 예. 면역러 안 뽑으면은 다른 세 마리가 캐리해주고 면역러 뽑으면은 불 요정왕이 캐리해주고 이런 상황이라 풍해왕, 풍극지가 아닌 풍해왕을 뽑아주고 광역 해제를 두 마리를 뽑아줬습니다. 아모라클 안 나오면 좀 서운하죠. 그렇죠. 지금 비단 몬스터가 뽑힌 선수가 비타놀 무이를 뺏어 오면서 오세 선수는 비단 몬스터가 없이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물머메이드. 오세 선수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아모라클 상대 물머메이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아모라클은 폭탄을 터트릴 수가 없기 때문에 물머메이드가 있다면 이론상으로는 폭탄이 절대로 터지지 않습니다. 네. 근데 서로 밴을 할 것인지 하나를 남겨둘 것인지 그쵸 역시 밴을 하는 모습입니다. 비타늘 무이를 밴해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뽑힌 선수도 힐이 없기 때문에 정말 창과 창의 대결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자, 서로 공성 리더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 선턴 어디로 할까요? 선턴을 누가 잡을지가 중요하겠네요. 뽑힌 선수가 일반적으로 잡는 아, 게 뽑힌 선수 가져갑니다. 예. 혹시 오세 선수한테 눈이 엄청 좋기 때문에 아 그래도 중턴을 뺏었습니다. 네. 예. 과연 저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모라클 이거 저항 굉장히 크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진짜. 쿨타임이 밀리기 때문에 폭탄을 누구한테 걸지 고민을 하는 모습입니다. 파멸 아모라클 쿨타임 밀겠죠. 풍사망이와 혹은 풍사망, 불요정왕 불해왕. 근데 밀어야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네. 이거는 풍사망 여왕에게 침묵을 걸어서 쿨타임을 밀지 않기로 한 것 같습니다. 자 불발키리 턴입니다. 쿨을 밀지 않은 저 몬스터를 먼저 타겟팅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자 분류정왕 역시 여기서 몸이 약한 분류정왕을 먼저 노려주는 모습이죠. 네. 침묵이 걸려줍니다. 자 다시 한번 풍요정왕의 턴입니다. 환기 쿨타임 초기화해줬습니다. 풍해왕 쿨은 있는데 침묵 때문에 폭주가 터졌지만 네. 이렇게 되면 풍해왕이 다시 한번 이번 스킬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 쿨타임이 밀리면 쿨을 굉장히 밀려야 꼬이죠? 돼요. 제압으로 자 제압 갑니다. 아, 쿨타임 밀렸습니다. 쿨타임 증가됐어요. 풍요정왕을 제하고 전부 쿨 밀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불발키리 턴인데 평타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 치명타도 터지지가 않아서 아모라클이 먼저 턴을 먹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풍사망요왕 쿨이 있어요. 네. 이번에 수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광역 수면입니다 이번에. 자, 광역 수면 들어가죠. 자 미뤄진 약속. 약속이 미뤄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 자야 되죠. 자야죠. 아, 근데 두가 두 명만 자네요. 자 저항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게다가 그쵸. 오파 빛나감 때문에 오파가 아 그래도 자, 여기서 폭주가 터지면서 오세서 폭주가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풍오라클의 정인 파멸. 그러시고요. 암라카 HP 많이 줄었습니다. 타임을 풍요정왕 밀어주겠죠. 네. 아 저항! 저항 떴어요. 아, 다시 한번 저항을 뜨는데요. 자, 오세 선수는 폭주도 많이 터지고 아, 저항도 많이 터지고 저항, 있습니다. 여기도 네. 저항이 떴습니다. 자, 분류정왕 HP 거의 바닥입니다. 그러면 분류정왕을 그냥 잡아주는 것도 있겠죠? 나쁘지 않죠. 네. 평타로 마무리 그렇죠. 지었고요. 이렇게 되면 풍요정왕의 3번 스킬이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네. 오라클 평타로 아 마무리 짓지 아, 못했는데요. 터졌습니다. 폭탄을 터트리면서 잡으면은 부활하기 같아요. 그렇습니다. 두 마리를 같이 잡아줄 것 같습니다. 아, 아, 둘을 한꺼번에 내려갑니다. 1차 쌍피. 네. 여기서 2번 스킬. 불발 키리까지 같이 잡히면서 부활할 수 없었습니다. 오세 선수 저항 굉장히 많이 뜹니다. 네.
근데 폭주도 많이 트기 때문에 뭐라 할 수가 없어요. 네. 침묵을 걸어주고요. 자, 침묵 둘 걸렸죠. 불의왕의 쿨타임을 밀어줘야죠. 불의왕 3번 스킬 썼는데 그렇습니다. 네. 어. 자, 다시 한번 메가스나미로 게이트를 밀어주고요. 환기 주고 다시 한번 메가스나미와 침묵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환기 주고 쿨템 초기화 됐죠. 불의왕 풍풍 두 마리가 불의왕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 네.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풍해왕 턴입니다. 침묵을 믿어요. 침묵을 할지. 권해요. 침묵을 권해요. 자, 다시 한번 두 턴간 침묵 걸렸습니다. 치명타. 풍오라클을 잡아주는 네. 모습이고요. 자, 불해왕. 풍해왕이 좀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 하드 CC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폭주. 폭주가 터지면서 침묵이 풀려서 메가쓰나미 폭탄을 다음 턴에 걸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빨리 잡아줘야 됩니다. 수를 빨리 줄인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요정은 한 턴 버티긴 했는데 오라클이 잡히질 않아요. 잡히지 않습니다. 네. 잡히고 결국 포기합니다. 예. 오세 선수가 첫 번째 세트를 가져간 이번에는 오세 선수의 암드래곤 나이트가 살아있고요. 네. 뽑신 선수의 암사막 여왕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른 게임 양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세 선수는 암오라클 벤이 유력하고요. 예. 뽑신 선수는 빈무이를 배날 수 있죠. 예, 네, 그렇죠. 빈무이. 근데 암사막여왕을 살렸습니다. 암사막여왕을 살렸습니다. 지금 오세 선수가 풍사막여왕을 배느라고 이렇다면 요정왕을 가져가면서 풍사막여왕을 못 가져가는 그림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선픽 오세 선수입니다. 요정왕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풍요정왕. 아까 전판에 오세 선수가 물 머메이드로 예. 뭔가 대처법을 가져왔죠. 네. 그렇죠. 물머메이드가 있으면 암사막 여왕을 뽑기가 조금 꺼려지기 때문에 지금 암오라클 그래도 그래 뽑네요. 하는 모습이네요. 네. 암오라클 가져갈 거면 가져가라. 예, 암사막 여왕과 암오라클 둘 다 예, 카운터 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옥신 선수도 생각하겠죠. 왜 나의 암사막 여왕을 열어 주었는가? 그렇죠. 확실하게 준비를 해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세 선수가 과연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뽑신 선수도 전판에 예, 물모메이드가 나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 풍오라클과 불해왕을 가져갑니다. 자, 역시나 CC로 밀어붙이겠다. 요거를 대처하는 방법이 보통은 면역런데 오세 선수는 그 면역런에 대한 대처법도 있습니다. 풍극지여왕. 풍극지여왕과 불선인 나왔었는데요. 다시 들어갔습니다. 불선인이 공격 속도 리더를 갖고 있지만 역시 암오라클. 같은 포지션이지만 암오라클이 훨씬 더 좋은 2번 스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암오라클을 그렇죠. 선택한 모습입니다. 자, 불발키와 풍해왕. 이번에는 오세 선수가 공격 속도 리더를 다 챙겨가면서 네. 공속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기필코 선턴을 잡겠다 이런 의지가 보여지죠. 네. 근데 물머메이드를 선택하지 않고 공격 속도를 선택한 오세 선수인데 그렇죠. 디펜더까지 불피닉스 블리치 한번 꺼내볼 법도 한데 블리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럭키 갓 뽑신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물선인! 자, 이거는 해제로 배너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네. 이거는 풍향을 배너 하면서 해제로 풍향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 풍극지여왕과 물선인의 조합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이미 알려져 있는데 면역러가 물유니콘이었으면 좀 더 어땠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뭔가 좀 장고 끝에 악수가 될 수도 있는 선택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서로 공성 리더가 살아있겠죠. 자, 네. 물선인 풍해왕을 각각 밴해줬습니다. 이거는 지금 누가 더 빠르냐가 굉장히 중요한 네. 상황이에요. 그렇죠. 불의왕이 빠르냐, 풍극지가 예. 빠르냐 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오세 선수가 불의왕이 굉장히 빨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의왕이 먼저 턴을 잡을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게다가 33퍼 리더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불의왕이 선턴을 먹습니다. 불의왕이 가져갑니다. 게다가 그래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3번 스킬 바로 쓰죠. 네. 근데 암사망 여왕이 스턴 안 당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거 지금 결백만 스턴 당했어요. 당하죠? 자, 치명적으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그래도 둘 스턴 당했습니다. 그래도 풍요정 왕이 2번 스킬 사용하지 네. 않네요. 네. 쿨을 밀어라. 2번 스킬 일부러 안 썼죠. 쿨밀을 유달라고. 자, 이거 평타로 폭탄이 넘어가면 굉장히 떠넘긴다면 폭탄이 아닙니다. 넘어가지 않았어요. 4분의 1 확률이었는데 네. 그렇죠. 자, 근데 이거 3번 스킬 못 쓰네요. 그냥 3번 스킬을 쓰는 모습입니다. 폭탄을 걸었지만 씁니다. 불뱀파이어의 기절을 푸는 게 더 이득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암사망 여왕 스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불의왕의 침묵 걸죠. 걸었고요. 침묵의 걸립니다. 이러면서 불뱀파이어의 턴수급력으로
압도를 해보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전략이 먹힐지. 자, 풍 요정왕의 차례입니다. 반기를 주지 않고 이제 자, 폭탄이 포커싱을 아마 불뱀파이어로 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 저항. 저항? 아 폭탄 저항 오늘 갑자기 많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소설을 받지 않았어요. 저항에 지금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자 불해왕 역시 저항. 저항. 방어력 약화를 거나요? 아 발동하지 않았습니다. 폭탄을. 자 이번 스킬 준비되어 있죠. 이렇다면 파멸. 그렇죠. 풍오라. 아, 저항. 아, 여기도 저항. 저항. 서로, 서로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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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평해졌습니다. 아주 저항. 네. 네. 불해왕의 공평해졌습니다. 걸고요. 다시 침묵. 자 기도합니다. 자 기도. 기도하는. 자. 방어력 약화가 걸리지 말라고. 아 걸렸어요. 아 걸렸습니다. 게다가 폭주까지. 그렇습니다. 지금 자, 서로 힐이 없기 때문에 폭주 한 방이 너무 아픕니다. 저 유지력이 없죠. 자 다시 한번 평타. 2번 스킬 혹은 반각. 아 빗맞음이 걸렸기 때문에. 네. 데미지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아 폭주왕의 HP 바닥입니다. 잡혔어요. 자 그리고 다시 풍 요정왕. 아 여기서 또 빗나가면 빗나가면 안 들어갔습니다. 네. 이러면 또 불행한테 침묵이 들어가겠죠? 불행보다 지금 풍라클에게 거는 거 어떤가요? 불뱀파이어가 네. 어차피 게이징을 땡겨주기 때문에 풍라클을 이번에 잡는다 마인드로 하나요? 아 저항! 아, 저항! 또 저항! 아, 저항! 지금 서로 저항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걸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이건데 이거 지금 놔두면은 지속피해 사망할 것 같죠? 그렇죠. 두 개이기 때문에 지속피해로 네. 잡히고 그럼 최선의 상황인데 저 불발이나 불해왕을 잡아주는 모습입니다. 자 다시 한번 암 오라클의 턴입니다. 풍오라클의 턴을 허무하게 날리면서 그렇죠. 자 다음 턴에 빛나가 걸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침묵이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침묵이 안 들어가면 굉장히 낭패가 걸립니다. 과연? 걸렸어요. 아, 침묵 걸렸습니다. 잘 걸었습니다. 불해왕을 네. 잡아줄 것 같습니다. 자, 턴 수급 계속 해주면서 불해왕 HP 거의 바닥으로 만들어냈습니다. 3번 스킬로 기절까지 노리지 않을까.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자, 역시 폭신 선수 노련하죠. 마지막 침묵은 풍 나클한테 걸었습니다. 그렇죠. 불해왕 어차피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쿨타임을 밀어주고요. 자, 폭탄 터졌는데 자, 환기 불발 주고요. 환기 살아났습니다. 이러면은 한 번 더 잡아야 돼요. 공업 폭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 폭주 또 자 폭주 터지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네. 같습니다. 나크를 잡아내고 잡을지. 자 이번에 불뱀으로 또 잡아내야죠. 자 일단 부활이 됐습니다. 일단 불뱀파이어가 빠릅니다. 과연 빗나가죠? 이거 근데 안 잡히면 안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안 잡히면은 바로 불뱀 잡으셨어요? 불뱀파이어가 바로 잡히고 자 터트리면 저항이 뜨느냐 안 뜨느냐 암라클까지 아. 잡힐 것 같거든요. 아 32,000 데미지가 들어갔어요. 공업이 있거든요. 이건 확실히 빗맞음을 걸어준 오세 선수가 굉장히 노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역속성이라 빗나감이 잘 안 걸리는데 그렇죠. 아, 기가 막히게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세 선수가 2대 0 스코어를 만 2대 0입니다. 럭키 뽑신 선수가 사실 두 번째 세트 잘 밑그림을 그렸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저항. 그렇죠.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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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저항이 떴습니다. 근데. 네. 근데 사실 서로 저항이 떴기 때문에 네. 탓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누가 내가 운빨로 졌니 이렇게 말하기가 좀 애매해요. 서로 안 서로 저항이 떴거든요. 예. 네. 공평했습니다. 저항진은 공평했습니다. 프리벤을 굉장히 고민하는 모습이죠. 네. 뽑신 선수는 아마 암드래곤 나이트를 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하는데 오세 선수가 어떤 거를 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네. 암사막은 자신이 이제 잡을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프리벤입니다. 암드래곤 나이트 암사막 여왕. 저 암사막 벤을 해야죠. 네. 네. 암사막 아까 남겨두니까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뽑신 선수의 선픽으로 어떤 거를 가져갈지 저항이 비탄을 보기가 살아있거든요. 암사막은 저항이 안 뜨거든요. 네. 그렇죠. 풍사막 여왕? 그렇죠. 풍사막 여왕과 요정왕 비탄을 무의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네. 풍요정왕과 풍요정왕과 비탄을 무의 이렇게 가져오면 풍오라클을 가져오네요. 굉장히 풍오라클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불발키리 빈무의를 빼앗아 옵니다. 공속 리더를 맞춰주고 아무래도 뽑신 선수같이 공격적인 픽을 주로 하는 선수들은 자 공속 리더를 통해서 선턴을 잡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세 선수가 선턴 리더를 먼저 뺏어와서 좀 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네. 3,4픽이 어느 게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자 불해왕과 불요정왕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자, 사업핏 준비하고 있는 뽑신 선수입니다. 그렇다면 뽑신 선수는 풍압 후술사도 나쁘지 않거든요. 네. 지금 제가 볼 때 이것도 블리치 각인데 분류 정황만 어떻게 할 수 있다면 한번 가야 믿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풍해왕, 풍해왕. 아. 과연 뽑신 선수가 아모라클 다시 나오나요? 네. 아 물선인. 아. 아 이러면은 거의 분류 정황 벤이 거의 확실시가 되는 거죠. 유력하죠. 면역력을 네. 가져갔기 때문에. 자 불 아크엔젤입니다. 여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속성에 저항이 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풍향의 최대 당점인 브라크 엔젤을 뽑아주는 모습입니다. 좀 뱀픽 고민될 것 같습니다. 네. 연영도 배나느냐 그러니까... 혹은 불요정왕 배나느냐. 불요정왕 벤이 유리하죠. 그래도 네. 그렇죠. 그렇죠? 불요정왕과 불발키리를 벤해줬습니다. 지금 뽑신 선수에게는 방어력 약화가 없고 오직 빈무이의 2번 스킬로 데미지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킬은 조금 후반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턴부터 중요합니다. 불의왕 선턴인데 이거 또 저항 뜨면 안 돼요. 저항이 과연? 자, 과연? 물선인. 물선인의 멸망의 창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 쿠타입니다. 네. 쓰네요. 홍해왕에게. 자, 그러면 이제 물선인한테 자, 쿨미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일단 면역 걸고 시작하겠다. 이거죠. 그래도 면역이 씌워진 상태여도 브라크 엔젤의 평타로 하나씩 지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좋은 자, 상황입니다. 이거 브라크 해제를 하고 후면을 걸면 됐는데 네. 여기서 저항이. 자. 지금 브라크 엔젤이 다 저항하고 있죠. 자, 뽑힌 선수 낭패다는 표정.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불타는 부위를 빠르게 잡아주려는 모습입니다. 자, 환기로 풀 초기화시켜줬습니다. 자, 지금 이게 저항이 뼈아픈 게 지금 브라크 엔젤한테 계속 환기를 주면서 면역을 유지할 거란 말이죠. 네. 그렇죠. 다시 한번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빈무희. 자, 저항 다시 떴어요. 아, 이렇게 되면 면역이 벗겨지기 때문에 활력 충전 쿨이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풍오라클에 폭탄이 걸리기 때문에 그쵸? 아, 이 폭주는 폭주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 좋게 적용을 했습니다. 네. 어서 초반 운이 자, 다시 한번 빈무에게 턴이 왔습니다. 칼레부체 브라켄젤한테 턴이 있기 때문에 예, 브라켄젤을 밀 수밖에 없죠. 그쵸, 여기서 미뤄진 약속 한 마리라도 재우는 판단을 했습니다. 아, 비다크엔젤만 잡니다. 그래도 브라켄젤이요. 네. 그쵸. 그래도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브라켄젤한테 무한하게 스킬 쿨이 돌아가기 때문에 네, 3번 스킬로 스턴을 걸겠죠. 자, 레인 오브 스턴. 아, 빈무이가 그래도 저항했습니다. 네. 쿨밀이 있죠. 마레봉이 쿨타임 증가시키면서 데미지도 조금 줬습니다. 힐을 써줄 거고요. 지금 뽑신 선수에게 그나마 좋은 점은 지금 오세 선수가 힐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뽑신 선수는 힐러가 두 마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폭주! 자, 폭탄 하나 다시 걸리고 자, 이번에는 저항이 뜨지 않습니다. 네. 예. 자, 지금 고민하고 있죠? 자, 봉현은 브라크 엔젤을 깨울 거냐? 브라크 엔젤 깨우면서 노린 건데 침묵을 걸었는데 브라크 엔젤은 안 걸렸어요. 그렇습니다. 브라크 엔젤 턴에 난리 납니다. 브라크 엔젤이 이런 점이 좋았다는 거죠. 부양한테 네. 자, 이거 표상 쳐야 돼요. 안 잡니다. 잡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이거 2번 스킬로 쳐야 됩니다. 브라크 엔젤 쳐야 돼요. 안 자요. 선전 나왔습니다. 초저녁에 잠 한번 잤거든요. 결국 마무리 짓습니다.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오세 선수가 3대 0으로 뽑신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둡니다. 자, 오세 고양이 선수 드디어 예? 야, 매년 출전했던 강호인데 이상하게 운이 나빠가지고 네. 오세 선수가 사실 스킨 많아서 안 될 것 네. 같았는데 아, 예. 본인도 굉장히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8강에서 이렇게 이기고 우승까지 직행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럭키가 뽑신 선수도 사실 출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첫 출전 그렇죠. 2위까지 하게 됐습니다. 저 바로 그룹 스테이지로 가면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세, 럭키가 뽑신, 그리고 페르 선수까지 그룹 스테이지까지 갔다는 소식을 저희